자, 드림이버, 예. 뭐, 앞에 머리글 3과 머리글 2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예제 1. 현재 이 문서의 이름이 아무 이름이 없어요. 자, 여러분, 이 문서에다가 이름을 정해주시죠. 여러분은 지금 저장하신 이 드림이버에서 만든 웹 문서, HTML 문서를 F12를 누르시면 기본 브라우저로 되어 있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자, 보면 여기 위에 그 브라우저에 보는 맨 꼭대기에 문서명이 보이는데, Untitled Document, 즉, 뭐, 이름 없는 문서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문서명을 써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 맨 위에 있는 타이틀에다가 그 예제 1이라고, 뭐 쓰기 귀찮으니까, 위 자리에다가 이렇게 놓고 붙여보겠습니다. 자. 저장해 봤고요. 열려 있는 브라우저에서는 F5를 누르시면 저장 제대로 하고 열려 있는 것에서 F5번을 누르면 예제 1이라고 웰컴 아니면 코리아 이렇게 뜨겠죠. 자, 이렇게 문서 이름이 들어가 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하이퍼링크가 돼야 웹문서이다. 서체가 참 멋있네요. 서체 멋있죠? 굴림체의 멋있는 서체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따가 좀 서체도 바꿔보겠고요. 자, 보겠습니다. 예제 1이 있으니까 예제 2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Save As 하셔가지고, Save As, Ctrl Shift 누르면서 S.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파일에 Save As라고 있습니다. Save As. 누르셔가지고, 뒤에 숫자만 바꿔볼게요. 착하게 HTML이라고 찍지 마세요. 그러면 HTML.html 이렇게 되니까 예제 2, EX2 이름만 바꾼 거예요. 아, 여기도 뭐 뻔하죠. 뭐 이름만 바꾸면 되겠네요. 예제 2. 자, 해봤습니다. 자, 하이퍼링크를 한번 해볼게요. 하이퍼링크가 뭐냐? 자, 하이퍼링크에 대한 설명을 두 번째 장에다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말고 요 자리에다가 써보겠습니다. 여기 하이퍼링크. 자, 그냥 글씨를 긁어서 워드 하듯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이트 내, 웹문서라고 하면 HTML, 그쵸. 사이트 내 웹문서나, 경로명, 괄호 열고, 디렉토리 혹은 폴더. 디렉토리와 폴더는 많이 틀리지 같은 개념이에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별도로 타겟 블랭크 처리한 외부 경로 별도로 예, 글씨 크게 밑에 크게 안 보이네. 예, 자, 웹문서나 경로명 자 보이시죠? 이렇게 자 하이퍼링크 웹문서 HTML 문서를 링크를 거는 거예요. 혹은 경로명 디렉토리 이름에 index라는 파일이 있으면 경로명만 쳐도 되고요. 서버에서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타겟을 블랭크를 처리한 외부 경로 내거 말고요 타 사이트에 얘를 보여주겠다 카페를 볼까요 블랙홀을 볼까요 뭐 이런 등등을 말합니다. 그리고요 상하 위치 문서 내 상하 위치 원페이지 방식으로 위키백과 같은 데서 많이 볼수 있어요. 누르면 딴데안 가고 아래로 일정한 자리로 내려가는 방식 기타 임시링크 우물정자 화일명 등 있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라고 해놨네요. 자, 밑에는 아래의 내용을 써야 되겠네요. 그죠? 아래 내용. 자, 아래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머리글로 하이퍼링크의 종류라고 써볼게요. 자, 드림이버에서 제가 얘를 제목 머리글 2 정도를 한번 경험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커서 머물고 있는 자리 아무 데서나 엔터를 치지 않았다면은 포맷에서 머리글 2를 눌러보세요. 아, 지금 1, 2, 3다 나왔네요. 그죠? 하이퍼링크의 종류. 아래다가 엔터.
엔터 치시고 여기다가 위에 있던 웹 문서 및 경로명 폴더를 말하는 겁니다. 디렉토리. 위에 쓴 거니까 디렉토리. 자, 종류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냥 막 하면 그럴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워드 프로세서에서 많이 보는 예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이름하여 unorderList 줄여서 UL. 자, 여러분 얘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얘를 누르니까 앞에 점이 생기죠. 이거 파워포인트나 이런 데서 많이 목록별 표기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앞뒤 순서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엔터 쳐볼게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임시 링크. 괄호 열고 우물정자 샵. 자, 지금처럼 아무 의미 없이 앞뒤 순서를 안 가리고 뭐 명령 내리듯이 말고 그냥 임의로 만드는 그런 애들을 지금 제가 쓰고 있는데 또한 가지 몇개더 있죠? 외부 경로. 외부 경로, 내부 경로 이렇게 돼 있죠? 이 경로명이라고 돼 있는 맨 앞에 있는 얘는 실은 내부 경로예요. 그래야지 구분이 되겠네요. 내부. 우리 페이지 내를 이야기한다. 내부 경로, 외부 경로. 자, 위에 있는 말들을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자, 여기 또 뭐가 있었죠? 기타, 자체 문서의 상하 이동. 자, 뭐 워드 시간 같네요. 자, 그죠? 또 뭐가 있지? 메일, 전화번호, 문자, 괄호 열고 닫고. 여러분, 모바일 환경에서는요, 전화번호를 쓴다거나 이러면, 탁 버튼을 누르면 전화가 걸려. 그 다음에 문자를 딱 누를 때 이렇게 뭔가 딱 하면 문자 나한테 보낼 수 있어. 좀, 지금은 상상이 안 가죠, 그죠? 그런 걸 해줄 수가 있다고요. 엉뚱한 거 많이 해줍니다. 자, 지금 이제 써봤어요. 저장하기. 자, 새로 고침이 아니죠. F12를 한번 눌러보시죠. 자, 보면은 예제 2라는 애가 만들어져 있는데 얘 하이퍼링크에 대해서 다 알아봤네요. 뭐 내용이 뭐 있어야죠. 그림도 좀 넣어볼게요. 앞장에다가는. 그 다음에 예제 2는 얘 그냥 막쓴것 같아요. 연습하려고. 자, 근데 이걸 누르면 예제 2로 넘어가고 싶고 이걸 누르면 예제 1로 넘어가고 싶어요.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이퍼링크란 말이에요. 자, 그 내부 경로를 말하는 겁니다. 내부 경로. 이제 메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거는 공이 링크를 제대로 걸어놔야 되겠네요. 자, 지금 현재 하이퍼링크 이야기가 나와 있는 현재 웹 문서에서 예제 2를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드래그 하신 다음에 맨 밑에를 이렇게 확실히 드래그를 해야 됩니다. 맨 밑에 링크라는 부분, 속성창, 프로퍼티스 창맨 밑에 링크라고 보실 겁니다. 자, 여기에 직접 쳐도 되고요. 쳐기 힘든 경우는 여기 브라우즈 포 파일이라고 해서 찾아보기가 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보시죠. 야, 너뭐 하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은 링크를 걸고자 하는 예제 2를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URL이라고 합니다. 이 URL이 바로 링크 거는 그 경로를 말합니다. 자,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파랗게 줄이 그어져 있죠? 링크를 건 거예요. 맨 밑에 썼던 애를 놓고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아, 링크가 걸린 겁니다. 이거는 자기인데 자기가 링크라면 뭐한데 이따가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예제 1에다가 넣어주면 1과 1끼리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아시겠죠? 야, 내가 나를 거냐? 예, 내가 나를 거니? 예, 어쨌든 자기가 자기를 거세요. 예, 내비라고 내비게이션 하면 좀 뭐하지만 예, 글씨에다가 링크를 거는 것도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줍니다. 자, 자기가 자기를 걸었어요. 예제 2가 너는 뭐니? 야, 예제 1이라. 서로 소통 쌍방향이 돼야 되거든요. 인터랙티브. 자, 얘도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옆에 열려 있는 얘한테 야, 아야, 너 그냥 글자 아니냐? 이렇게 붙여볼게요. 짠 하고 붙여봤습니다. 그럼 둘 다는 뭔가 왔다 갔다 할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잠깐, 문제 발생. 두 개를 다 저장해야 돼. 별표 두 개가 보이죠? 어? 별표 두 개가 보이잖아요. 문서명 뒤에 있는 별표는 저장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파일 메뉴에 가시면 Save All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열려있는 모든 문서를 저장해 줍니다. 저장이 항상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자, 새로 고침. F5번을 눌러볼게요. 이게 예제 2 맞냐? 맞아. 1번 눌러볼까요? 아, 1번은 다른 거 써야죠. 여기다가. 자, 예제 1과 2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이걸 기본적인 하이퍼링크. 내부 경로 길이의 링크라고 합니다. 자, 뭐, 다른 장소에다가는요, 뭐, 블로그라던가 카페 이름, 이런 외부 경로도 한번 해볼게요. 외부 경로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원래 할 때부터 계획을 짜고 해야 돼요. 여기다가 카페 링크. 카페는 우리 없어요. 카페는 현재 찾아볼 수가 없는 애들이죠. 자, 이게 우리 카페명이죠. 저 위에 있는 그 URL, 저걸 URL이라고 합니다. 저 URL을 www. 이렇게 하면 안 돼요. HTTP에서 이 프로토콜 이름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왼쪽에는 파비콘이 보이고 있네요. 자, 카페 링크라고 해놓는데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해주고 여기 링크라는 부분에 이렇게 붙여주셔야 됩니다. 혹시 모르고 www.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완전한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지 이걸 외부 경로라고 합니다. 자, 저장이 잘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제 1에만 지금 넣어놨네요. 이따가 괜찮으면 예제 2에다가도 나중에는 include나 이런 개념을 쓰면 하나만 해도 됩니다. 자, F12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열려있는 건좀 닫아보겠고요. 예제 1, 예제 2, 예제 2에는 없네. 예제 2를 다시 눌러볼게요. 카페 링크. 자, 이걸 누르면 클릭. 뜨는데, 뜨는군요. 예. 뜨는데, 내거 어디 갔냐, 이거야. 내거 어디 갔죠? 뜨면서 그냥 맞바꾸기 한 거예요. 호로 교환한 거예요. 새 창에 떠야 되거든요. 새 창. 자, 새창 뜨기. 자, 링크가 걸려 있다. 오케이. 맨 밑에 봐보세요. 맨 밑에 보면 타겟이라고 있어요. 외부 문서인 경우는 새 창에 띄워야 됩니다. 이름하여 언더바 블랭크. 블랭크. 자, 맨첫 번째인 언더바 블랭크를 체크를 해주세요. 자, 일반 내부 문서끼리는 그런 일은 없지만 외부 링크 같은 경우는 이 타겟 자리에 언더바 블랭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창 뜨기가 됩니다. 자, 저장한 다음에 열려있는 예제 1에서 새로 고침 F5번 누른 다음에 링크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새 탭에 페이지가 떠 있죠? 새 창에 떠 있는 겁니다. 예, 브라우저 버전이 익스플로러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를 좀 따라해서 탭이라는 개념이 10버전부터인가요? 이렇게 생겼죠? 익스플로러 10버전부터. 자, 이렇게 새 창, 새 탭에 열렸습니다. 외부 경로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드림위버 기초를 보면서 뭐 시험 문제를 푸는 건 좋지만 시험 문제 풀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자, 일단은 예, 디자인 시안부터 제가 비슷한 기초를 이야기했죠. 자, 여기다 우리말로 써주시죠. 문서 설정은 디자인 규정을 말한다. 컨트롤 J 뭐 이런 말 써보겠습니다. 예, 제가 확 쳤습니다. 빨리 쳐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자, 컨트롤 J 앞에도 알아봤죠? 컨트롤 J를 드림위버에서 누르면 어떻게 보여질래? 어피어런스 보여지는 애들 문서의 폰트입니다. 기본 폰트를 쓰고 있지요. 그 다음에 글씨 크기입니다. 자, 나는 글씨를 모두 다 굵게 보이고 싶다 하면 이걸 누르시면 모두 다 굵게 보입니다. 자, OK를 눌러보겠습니다. 다 굵게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요. 아, 우리는 별개다. 자, 별개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글씨를 좀 크게 해볼게요. 컨트롤 J. 아, 왜요? 아, 글씨가 이 노안 있는 내가 보기엔 너무 눈이 안 보여. 난 20으로 보일래.
20 엔터 쳐보시죠. 갑자기 크기가 커졌죠? 여러분, 이렇게 문서 설정을 통해서 모든 글자를 한 번에 30. 이야, 글씨 모르는 분이 없겠죠, 그죠? 너무 커서 좀 줄여보겠습니다. 제가 예로 보여드린 거고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사이트. 안 보이는 분들, 좀 눈에 흐리게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글씨를 크게 만든 그런 페이지라고 가정해 보시죠. 자, 근데 이 파일과 저 파일은 따로따로 놀고 있죠. 따로따로 노는 거를 막으려고 외부 CSS라는 걸 만들어서 링크를 걸어서 쓰는 거예요. 일단 그거는 좀 이따가. 자, 일단은 이미지 삽입하기를 하려고 한 거였는데 밑에다가 이렇게 공간을 써주시고요. 자, 이미지 삽입하기 제목글 예, 이 정도 적어보겠습니다. 이미지 삽입하기. 자, 머리글 1로 머리글 2로 나볼게요. 어이, 크다. 크야죠. 엔터. 이미지 삽입하는 방법을 제가 순서에 맞게 가르쳐 드릴게요. 순서에 맞게 1, 2 이런 식으로. 자, 어떻게 해요? 자, 우선 이 영어로 IMAGES 괄호 열고 혹은 그냥 IMG 라는 폴더에다가 자 이미지를 삽입하는 순서입니다. 웹문서에서 영어로 images 혹은 IMGS 뭐 업체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폴더를 만들고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얘는 뭔가 순서를 정해 드릴 겸 해서 ordered list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ordered list 뭔 얘기하는지 자 1이라고 쓰기에는 귀찮거든요. 자 얘가 ordered list입니다. order 명령이죠. 1 무엇을 뭐뭐 한다 2 뭐 한다 이럴 때 순서를 정해 놓고 해야 될 때 쓰는 말입니다. 누르니까 한번 누르면 없어지고 한번 누르면 켜집니다. 혹시 앞에 1 하고 점 찍고 하면은 이걸 못 쓰는 경우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엔터 치시고 그쵸. 드림 글씨가 너무 크다. 그 다음에 영어로 쓸게요. COMMON COMMON 네, 커먼 네 이미지 버튼 이미지 동해 삽입한다. 3. 외부 경로로 삽입 가능하다. 이렇게 임의로 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더드 리스트, 즉 명령을 내리듯이 1, 2, 3, 4, 뭐뭐 해라, 뭐뭐 해. 자, 지금 보겠습니다. 우리가 뭘 했나 볼게요. 자, 앞에 있는 1번 자리에 놔볼게요. 영어로 자리에다가. 자, 여러분, 이 자리 한번 밑에 봐보세요. 자, 여러분은 리스트를 보고 계십니다. 자, 리스트. 자, 그 앞에 있는 애를 눌러보세요. 이게 뭔가 OL, 오더드 리스트의 약자입니다. 자, 세 개가 다 보이네요. 자, 여러분이 만든 드림이버에서 만든 웹문서 코드 보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오더드 리스트의 여러분 사용 예입니다. 자, OL로 시작해서 슬래시 OL로 끝나고요. 번호가 1, 2, 3, 4는 LI, LI. 잘못 들으면 뭐 어떤 우리말 LI 이런 느낌처럼 느껴지죠? LI. 자, 끝날 때는 꼭 슬래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걸 ordered list라고 해서 1, 2, 3, 4가 보이는 애들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다음 이번에 했던 여기 무작위로 만든 뭐 앞뒤 막 뒤섞여서 막 이것저것 막 모아놓은 이런 애들도 한번 봐보세요. li 똑같습니다. li 녀석아 뭐 이런 식으로 ul unordered list를 이야기합니다. 자 코드 보기로 한번 가볼게요. ul은 명령을 내리듯이 말고요. unordered list. 명령을 내리듯이 말고 뒤죽박죽 상관없이
동그란 점 같은 형태로 묘사되는 리스트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미 머리글 2는 해보셨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 보기로 봤을 때 내용과 코드를 비교해보면서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맨 밑에 있는 이 장면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엔터. 예, 사가 보이는데요. 엔터를 한 번 더 쳐주세요. 그리고 아무 글자나 쓰시면 됩니다. 리스트에서 빠져나오고 싶을 때는 엔터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가 어떻게 돼 있나 잠깐 볼게요. 스프릿 보기. 자, 별개인 상태예요. 별개인 P 태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드림이버는 엔터 치신 다음에 글씨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이미지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이미지가 어디 정수에 저장이 돼 있어야 되겠죠? 자, 지금 제가 연습하는 데가 이 문서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요. 같은 디렉토리 안에 있는 이미지스라는 폴더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누군가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이미지들이 있군요. 자,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 로고를 난 가져오겠다. 로고를 넣을까 합니다. 자, 로고 넣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로고 이미지를.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디렉토리가 바로 이미지스라는 디렉토리에 모여 있어야 되고요. 현재 이게 접니다. 자, 그러면 드림위버에서 이미지를 넣어볼게요. 자, 엔터 친 다음에 이 자리에다 이미지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미지 넣는 방법은 두 가지. 태그로 넣거나 드림위버의 인서트라고 하는 항목에 커먼, 커먼이라는 부분에서 이 친구가 바로 이미지 넣깁니다. 자, 커서가 머무는 위치해야 되니까 이렇게 깜빡거리는 위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걸로 한번 넣어볼게요. 꾹 누르시면 이미지라고 되어 있죠. 누르시면 어디서 찾아봐야 되나. 어디서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 뭐에 놓은 거 아니야. 아, 여기구나. 가볼게요. 로고를 불러오라고 했단 말이야. 로고를 찾았습니다. 자, 로고의 URL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이미지스 폴더에 있는 로고.jpg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미리 보기도 되어 있습니다. 자, OK를 눌러보세요. 자, OK를 누르니까 alternate text라고 써 있죠. 이미지가 안 보인다거나 혹시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일단 우리말로 로고라고 써보겠습니다. 로고. 건너뛰셔도 돼요. OK. 자,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하. 자, 이미지를 찍으니까 일반 글자와 다르게요. 이미지를 찍고 나니까 src 이게 뭐지? 이미지스 디렉토리에 있는 로고.jpg야. alt 로고라는 이미지에 대한 설명문이고요. 오른쪽에는 이미지의 사이즈까지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드림위버에서 삽입하게 되면은 이미지 태그가 들어갑니다. 잠깐 P 태그 속에 들어가 있네요. 자, P 태그는 지워주시죠. 얘는 글자가 아니거든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소스 보기, 즉 코드 보기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태그를 넣는 방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꺽쇠 괄호 열기. 네. 그 다음에 img 영어로 img. 네. 얘 뭔가요? 뭐 왜 이렇게 나타나죠? 도움창이에요. 도움창. 한 칸 띄우고 sr까지 한번 쳐보세요. 잠깐 sr이라고 치니까 src가 밑에 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보이죠? 자, 방향키로 내리던가 올리던가 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src 자리에 놓고 엔터. 그 다음에 브라우저라고 써 있죠. 위에 이걸 이야기해요. 그냥 엔터 치세요. 그리고 이미지스에 있는 다른 거 눌러볼게요. 뭐 연습용이니까 아무거나 찍어봤고요. OK를 눌러봤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 Alt라고 하는 거는 원래 안 해도 되는데 한 칸 띄우시고 AL 해보시죠. 자, AL 치니까 Alt가 밑에 눈에 띄죠. 예, 도움입니다. 도움이. 어시스트. 자, 엔터키를 치시면 Alt가 들어가고 쌍따옴표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여기다가는 뭐죠? 파트너라고 써볼게요. 우리말로. 파트너.
배너라고 할게요. 파트너의 배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괄호 닫기. 이미지 태그는요, 이미지 SRC, 즉 이미지의 경로. 필요에 따라서는 위드와 하이트로 너비와 높이를 지정하실 수 있고요. Alt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미지 브라우저에 따라서는 이미지 설명, 아니면 이미지는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검색 가능하지 않거든요. 인터넷 검색. 이럴 때 이미지에 대한 어떤 설명문으로 Alt가 들어갑니다. 자, 얘는 꼭 뒤에 슬래시 이미지스로 안 끝나고요. 여기서 끝납니다. 제일 간편한 태그 중에 하나죠. 혼자 쓰는 태그. 이 Alt가 안 들어가도, 여기까지만 들어가도요, 이미지는 들어간 게 맞습니다. 됐죠? 위에 width는요, 안 써도 돼요. 태그로 할 때는 안 써도 됩니다. 자, 세이브 한번 해본 다음에 리플래시 버튼 누르고, 자, 디자인 모드로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미지 하나, 둘. 이미지도 글씨랑 똑같아요. 사이즈가 작거나, 아니면 이렇게 봐. 이 자리에다가 엔터를 치거나 해주면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왜 붕터 있니? 엔터 치니까 어떻게 되나 볼게요. 엔터 치니까 피롯이 생각하고 있네요. 이거 여러분 BR이라고 해줘야 되겠네요. 자, 전 상태로 가볼게요. 로고 뒤에 있는 이미지 파트너를 밑으로 내리고 싶다 한다면 한 칸 띄워주시고 BR 영어로. 자, BR 태그. BR 태그도 혼자 쓰는 태그입니다. 자, 아래 내려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아래 내려가 있죠. 위에 거 있고 아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코드로 불러오는 거, 이미지로 불러오는 거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냥 편하게 P 태그가 들어가면 어때요? 그냥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누르신 다음에 한번 넣어보세요. 자, 오케이. 이거 물어보는 거 귀찮거든요. 그냥 엔터 치시거나 오케이 누르시면 안 물어보고 이미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엔터 치셔도 되고요. 자, 이미지 넣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안 썼던 이미지도 한번 넣어볼게요. 무시하고 오케이. 자, 맨 밑에 있군요. 자, 문서처럼 여러분은 드래그를 해서 원한다면 이미지를 오리셔가지고 요 밑에다가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고요. 이런 거 물어보면 그냥 OK 누르세요. 자, 됐습니다. 이미지 삽입하기 알아봤습니다. 자, 드리미버는 이렇게 코드 보기와 그 다음에 이미지 보기, 디자인 보기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장하실 때 혹시 왜 안 바뀌었지 이런 거 보실 겸 해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꼭 별표를 꼭 확인해 보시고요. 저장하시고 확인하는 습관 중요합니다. 자, 코드 보기를 누를 때 이 글씨가 너무 작게 보이는 분들, 특히 뭐 저 같은 경우 눈이 막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 태그 크기를 크게는 안 되냐 이런 부분 설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에디트라는 메뉴, 자, 에디트라는 메뉴 찾아가 보세요. 맨 밑에 보면은 프리퍼런스, 우리 뭐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에 컨트롤 K 같은 역할을 해주는 애예요. 아, 얘를 누르게 되면 단축키는 뭐 컨트롤 U인데 잘 기억은 안 나고요.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면 뭐 다양한 설정들이 있죠. 뭐야 이게 뭐 많이 돼 있죠. 자, 그 중에 폰트라는 위치를 찾아보세요. 폰트 F 맨 밑에 있네요. 폰트라고 돼 있죠. 자, 폰트 여러분이 보고 계신 코드 뷰가 도둠체 10포인트 10포인트 짜리를 보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사이즈 부분을 좀 크게 한번 놔볼까요? 예, 라지스트. 예, 라지 단 한번 놔볼게요. 오케이를 눌러보겠습니다. 아까보단 좀 커졌죠? 커졌기 때문에 잘 보이죠? 예? 아유, 그래요. 글씨가 잘 보인다. 아까는 너무 작았었거든요. 자, 혹시 눈에 흐리게 잘 안 보이는 분들은 그렇게 보셔가지고 글씨가 잘 크게 보이게끔 한번 해보세요. 자, 표 삽입. 표는 태그에서는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커먼, 즉 인서트 바에 커먼 항목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애가 바로 테이블 삽입하는 애입니다. 자, 물론 이제 커서 깜빡깜빡 거리는 데다가 넣으셔야 되겠죠. 테이블은 크게 TR과 TD로 구분됩니다. TR은 수평
행을 뜻하고요. TD는 열을 뜻합니다. 세로로 몇 개로 디바이드 했느냐. 뭐 그런 개념이고요. TD는 최소 단위입니다. 최소 단위고요. 거기에 막 글씨 보통 그런 게 많이 들어가겠죠. 합치기와 나누기도 가능하다. 그리고 보더, 테두리, 패딩, 안쪽 여백, 스페이싱, 외부 여백으로 구분된다.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테이블 하나를 짜서 나누거나 붙이거나 뭐 기타 등등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은 이걸 누르면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대요.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테이블 관련된 창이 떠 있죠. 여기 보시면 로우가 바로 줄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6명, 5명인데 위는 9분, 그 다음에 1, 2, 3, 4, 5 해야 되겠다 하면 6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로는 넘버, 수,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뭐 비고 뭐 이런 거 만들어야 됐다면 3이 낫겠죠. 그죠? 3.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인데요. 위트가 나와 있습니다. 위트는 거기 여러분들이 쓰는 거에 따라 픽셀과 퍼센트가 있어요. 픽셀은 정해진 크기고요. 퍼센트는 화면 크기에 따라서 알아서 그 크기를 규정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정해진 크기가 지금 500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든지 바꾸실 수도 있어요. 보더 띠크니스, 보더의 두께를 말합니다. 테두리 두께, 그 다음에 패딩, 스페이싱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이 셀이라고 하는 건 바로 TD, 즉 스페이스가 가능한 거는 이제 최소 단위인 TD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자, 일단 그 정도까지만 확인해 보시고 5와 3, 500픽셀 크기로 보더 1자리를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자, 지금 하나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기는 뭐 보통 글씨가 들어가죠? 글씨를 거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마치 엑셀처럼 클릭하시거나 무슨 글씨, 뭐 번호, 그 다음에 이름, 탭 누르고 거기다가 이름, 뭐 주소,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 칸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아, 하나 더 필요한데. 표를 선택하는 방법. 1. 셀 아무거나 이렇게 누르세요. TD라고 합니다, 원래. TD. 번호라고 하는 글씨가 들어간 자리를 눌러보니까 이렇게 나타나죠. 이걸, 얘는 셀이라고 얘기합니다. 셀. 자, TR을 눌러볼까요? 셀 세 개가 쭉 선택됐는데 이걸 TR이라고 해요. TR. 그 다음에 이걸 눌러볼게요. 이게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입니다. 자, 이 테이블이 보이는 상태라면 여러분은 컬럼을 4로 할 걸, 그 다음에 너비를 600으로 할 걸, 뒤늦게라도 해줄 수가 있어요. 엔터. 그죠? 아이스바, 저 줄을 더 만들어야 돼. 응? 8로 해야 돼. 하면 8 해주면 8로 이렇게 내용이 나타납니다. 됐죠? 또 지목하는 방법 중에 하나. 외곽 테두리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해도 테이블이 잡혀요. 이거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크기를 늘릴 수도 있고요. 높이도 마음대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한글처럼, 한글 워드 프로세스처럼. 어렵지 않죠? 셀과 셀 사이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은 원하는 크기대로, 너비대로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번호가 좀 작았으면 좋겠다. 주소, 그 다음에 이쪽은 비고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비고. 셀은 필요하다면 합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합치고 싶다 한다면 맨 밑에 셀, 이게 합치, 머지 셀. 자, 셀을 합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를 구분하지 않고 뭔가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여기다가 뭐랄까, 없음. 이라고 써볼게요. 없음. 뭐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없음. 자, 지금 뭔가를 합쳤어요. 야, 지금 나 뭐 했냐. 드림이버 작업, 드림이버로 표를 만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고민 안 하겠는데요. 코드 보기를 한번 놓고 한번 봐볼게요. 자, 없음 누르니까 7개를 합쳤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로스펜 7. 자, 7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봐볼게요. 하나 빼고. 전체가 8개죠. 근데 이 3개를 합쳤다는 표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이에요. 이 말. 뭐냐? 없음. 여기 있네요. 로스팬, 네, 로스팬 7이라고 돼 있죠. 자, 이런 게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걸 고민 안 하면서 막 테이블을 짤 수가 있거든요. 자, 보시죠. 자, 글씨를 쓰다 보니까, 필요하다면 나눌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거든요. 주소가, 여기 뭐, 주소가 두 개인 분도 있을 거예요. 주소가. 이 자리를 나누겠다. 커서가 깜빡거리는 위치에서 밑에 있는 이걸 누르게 되면 스프릿셀은 나누다죠. 뭘로 나누겠냐? 수평으로 혹은 수직으로. 난 수직으로 두 개로 나누겠다 하신다면 이 자리를 2로 해주고요. OK를 누르면 여기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 주소 1, 여기는 뭐 주소 2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간격 맞추기. 자,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글자가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이거는 안쪽 여백인 패딩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주시면 너무 막 붙어 있고 좁아 보이는 저 느낌을 여러분들이 5 하면 5픽셀만큼의 안쪽 여백이 생겨요. 자, 10픽셀 하면 10픽셀만큼 생겨가지고 여유 있게, 아까부터는 여유 있게 볼 수가 있죠. 자, 저런 식으로 표 만드는 거 어렵지 않게 여러분 쓰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1, 그 다음에 여기다 홍길동, 여기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무슨 구, 예. 무슨 구 이렇게 워드랑 비슷합니다. 필요하면 이렇게 동명이인이에요. 드래그해서 여기다 놓고 붙이기를 하면 글씨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간단하죠? 자, 홍길동 카피 이 자리에 놓고 붙여볼게요. 이 정도까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력서 금방 짤 수가 있겠죠? 원한다면. 자, 너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맨 위에서 번호, 글씨를 제가 너무 크게 했어요. 홈페이지가 이렇게 큰 글씨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거나,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맨 윗부분에 번호 위치를 나누니까 여기 밑에 너비 60으로 했네, 이름 자리, 너 107로 했네, 주소 자리. 주소는 안 정했네요. 주소, 비고란을 볼게요. 비고는 107로 했네. 이런 식으로 너비가 나눠질 수가 있어요. 너비가 나눠질 수가 있고요. 자, 예, 뭐, 표 구성은 뭐, 지금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이거 안한거 있죠? 패딩 밑에 있는 스페이싱. 이거는 보통 안 씁니다. 이거 제가 한5 정도 줘볼게요. 이렇게 견출지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셀 패딩과 스페이싱 같은 경우는 제로가 기본입니다. 제로로 놓고 해야지 깔끔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 중에서 뭐 중앙정렬을 원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여기에 중앙정렬과 관련된 내용은 솔직히 여기는 없고요. 밑에 CSS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 중앙정렬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 누르게 되면 이상한 거 나타나죠. 오, 예, 이건 아직은 우리가 해볼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글자 한장한장 같은 경우는 중앙정렬 가능하거든요. 근데 테이블은 조금 독특합니다. 이거 이상하죠? 좌로정렬을 항상 기본으로 하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할 때, 어디 있냐 눌러보다 보니까 중앙정렬을 원할 때 누르니까 지금 뭐 이상이 없이 보이는데 일일이 테이블마다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 테이블은 모든 글씨는 중앙정렬해라 이렇게 해줘야지 중앙정렬 뜨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단은 표 삽입하기를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테이블인데요. 테이블 태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테이블 태그는 상당히 길어요. 테이블 너비 높이, 보더, 셀 패딩, 셀 스페이싱. 그 다음에 TR. TR 부분이 한 줄씩 들어가는 거예요. 번호, 이름, 주소, 비고. 그 다음 줄에는 이런 내용 들어가고. 맨 마지막 비고라는 어느 부분을 합친 것도 있었죠. 이렇게 이런 거는 좀 뒤틀어져 있는데, 자, 어쨌든 테이블 태그는
테이블 태그로 끝나고 슬래시 그 다음에 기본인 한 줄은 tr로 시작해서 tr 끝나기 전에 슬래시 tr 세부적인 내용들은 td로 시작해서 t 슬래시 td로 끝난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죠? 어렵지 않겠죠? 자, 이번에는 100%짜리 한번 해볼게요. 100% 맨 밑에다가 아까 같은 방식으로 테이블을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는 100 그리고 단위는 100픽셀이라고 하면 안 돼요. 퍼센트에다 맞춰볼게요. 그럼 100%가 돼요. 자, 오케이 눌러보겠습니다. 화면이 꽉 차게 들어가 있죠? 화면이 꽉 차게 들어가 있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 뭐 CSS 패널 사이에 있는 얘를 움직이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애들이 어떻게 보여요? 100%의 크기에 맞게 보여집니다. 이쪽이나 아니면 스프릿 보기 이렇게 보셔도 얘네들은 나와 있어요. 자, 자, 이거는 뭐 구분해 보는 건 아닌데요. 크기가 작아지더라도 이 화면 속에 100%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반응형 같은데 테이블로 할 때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세이브한 다음에 F12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아주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네요. 얘는 왜 꽉 찼을까? 꽉 차 있죠? 잠깐, 저는 보더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보더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0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크기가 좀 작아졌네요. 자,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아주 얘는 잘 보입니다. 근데 난데없이 스크롤바가 하나 생겼어요. 자, 위는 문제가 없어요. 쭉 내려가다 보니까. 테이블이 500짜리가 있는 애가 중간에 걸려가지고요. 얘만 문제가 됐어요. 자, 어휴, 글씨가 잘 보이는데, 밑에도 잘 보이는데, 100%. 위에 있는 애는 왜 이러지? 잘려 보이죠?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스크롤바가 생기죠?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화면 크기가 작아진다고 할 때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100%. 80%, 90% 이런 식으로 프로테이지를 해주는 게 표에서는 제일 적절합니다. 자, 표까지 알아봤습니다.